그래서 이번 학교 영어 시험 학교 애들은 뭐래요?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쉬웠는데 추가읽기 자료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추가읽기 자료가 한 바닥이 나왔어요. 몇 문제 나왔는데 거기서? 거기서 한 3, 4문제인가? 그리고 중간에 책에 나오는 노래 있었단 말이야. 그 쌤이 안 해줬는데 그게 나왔어요. 이제 쌤 도로마? 그거? 아니요, 다른 거? 막 애들이 개사에서 부른 가사 있었는데 시험 직전에 친구가 이거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봤는데 그거 나왔어요. 본 거에서 문제 나왔어? 다행이네. 오케이. 자, 이번에 문장의 형식이 남아있는 7과 8과의 내용 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어디부터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냐면은 워크북 4, 5 여기부터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할 차례 맞죠? 네. 자, 오래간만에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은 내가 설명하는 버전으로 다시 한번 쭉 얘기하면 먼저 그 전에 문장의 형식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끊어읽기라고 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끊어읽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이거죠. 그렇죠.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구조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일형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하면 이제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 뭐 순서대로 뭐 하면 언제, 어디, 그 다음에 누구, 무엇, 그 다음에 어떤도 있고요. 어떻게도 있고요. 어떤하고 어떻게는 영어 단어 같은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누구, 무엇, 그리고 어떤입니다. 됐습니까? 자, 누구, 무엇은 뭐기 때문에 재료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목보죠.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얘가 뭐로 사용되는 경우에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몇 형식을 만들거나 2형식을 만들거나 5형식을 만들거나 이럴 때 쓰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when, where, how, why 니까 얘들은 부사라고 재료는 부사고 아까 명사라는 재료는 누구나 무엇이기 때문에 문장에 영향을 준다 했습니다. 주보목, 주목보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부사기 때문에 얘를 보고 무슨 어를 한다? 아까 전에는 주어, 보어, 목적어를 하는데 얘는 수식어를 하고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누가 다만 있고 나머지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남아있다 그러면 일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형식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를 만드는 부분에 뭐가 들어있다? 보호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주로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무슨 동사가 있겠다? 비동사가 뭐 물론 비동사 이외에도 있지만 2형식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다. 자, 그리고 이제 보호에는 두 가지 재료가 있다 했습니다. 뭐하고 뭐,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 형용사 보호라고 했고요. 뭐 I am happy겠죠.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것이다 되는 걸 보고 뭐라 했다? 명사 보호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용사 보호든 명사 보호든 있어서 얘들이 하는 거 정확하게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보호라기보다는 주격 보호라고 하는데요. 주격 보호가 들어있으면 몇 형식이냐? 2형식이고 가장 대표 동사는 비동사고 이제 여기서 뭐 비동사는 느낌이 이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점점 추워진다. It gets cold 이런 거. 그러니까 get도 여기에 이거 대신에 is를 써도 문장에 전달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문장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get도 이형식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 보면 뭐 너는 행복해 보인다? happy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형식에 씁니다. you look happy나 you are happy나 문장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이형식이었고요. 학생들이 이형식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형식이고 이제 세 번째 드디어 무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목적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된 경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동사를 묶어주면 얘들은 무슨 동사라고 하냐? 여기 사용된 동사들을 보곤 자동사라고 합니다. 아니요. 1형식, 2형식. 1형식이요. 그렇지. 자, 근데 예. 예, 쓰세요. 쓰는데. 자. 선생님이 추억을 되살 때 돌이켜 보면은 이 뭐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get이라는 동사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get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내가 너한테 물어본 그렇죠. 그러니까 get을 보고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물어보면 자, 야, 니들 get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엿다 대고 대답을 하는 건 틀린 행동이란 말이에요. 얘가 어디 속에 들어가야 결정되는 거다? 그렇죠.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it gets cold 할 때 get이랑 그 다음에 it gets 뭐뭐 I 뭐 he 하죠. he gets a good grade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get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it gets cold는 it is cold 하고 문법적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때의 get은 뭐냐? 자동사란 말이야. 근데 he gets a good grade는 a good grade가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죠. 이때의 get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태어날 때부터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 게 아니고 문장 속에 들어가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그것이 자동사일 때도 있고 타동사일 때도 있다. 뭐 grow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grow 같은 동사가 있다. 그러면 뭐 만약에 it grows fast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I grow vegetables 이런 게 있었다 치자. 오케이. Okay. It grows fast. It은 뭐 예를 들어서 뭐 the carrot 할까요? The carrot 이런 거. 이때는 누가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fast는 그렇죠. 이거 부사죠 그러면. 그럼 이거는 일형식이 되는 거고 이때 grow는 자동사란 말이야. 하지만 I grow vegetables 할 때 이거는 목적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정해진 게 아니고 그건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이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이따 이제 3, 4, 5를 할 건데 여기 있는 동사들은 아까 자동사 얘기 뭐 얘들은 전부 다 타동사고 공통점은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목적어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3, 4, 5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형식 뭐 삼형식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뭐 여기 몇 문장 삼형식들 보이네. I grow vegetables 삼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he gets a good grade 같은 경우에도 삼형식이었습니다. 자 사형식은 물론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계속해서 주어 동사는 무조건 이제 일단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감탄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빠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명사에서는 주어 동사 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동사를 그냥 동사라고 안 그러고 애들한테는 사형식을 할 수 있는 애들은 특별하게 이름 붙였죠. 무슨 동사? 수여 동사. 아무나 사형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여 동사에 나오는 여기에 있는 녀석을 보고 누구,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보고 간접 목적어라고 또 따로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물건을 보고 직접 목적어라고 따로 붙이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수요동사는 누구누구에게, 이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수요동사의 특징은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뭘 배우냐면은 뭐 그냥 이런 거 정도 배워. give a b 이런 거, a에게 b를 주다 이런 거 배우죠. 뭐 여기에 send a b 하면 a에게 b를 보내주다가 되는 거고, 뭐 bu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주다, make a b 뭐 이런 거 쭉 배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니네 1년 선배들에서 문제 시험 문제에 이거 나왔어. 지금 설명할 거는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라는 애가 있는데, provide라는 동사가 있어. 이거는 그냥 들어두세요. 이건 지금 필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provide의 뜻이 제공하다라는 뜻이야. 제공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이게 얘가 provide가 제공하다 공급하다야? 그러면 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공하다 뭐 공급해주다 하면 되겠네. 근데 얘는 그렇게 못 쓰는 애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동사라는 애들도 너무 한글 뜻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라는 애들이 있고, 걔들을 모아놓고 배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프로바이드야. 뭐 프로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바이드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주다가고, 프로바이드 B for A 하면 B를 준다 A에게,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프로바이드를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급하다 하려 그러면 계속해서 전치사가 계속 필요해. 그러니까 얘는 수요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막 그런 애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뜻을 가지고 이건 수요동사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수요동사인갑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수준으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로 연결시키냐면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 배우죠. 그래서 뭐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요동사라고 특별히 부르는 친구도 있다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7과 8과 문법이라는 게 전부 다 5형식이야. 7, 8과 문법은 다 5형식에 대한 얘기는 5형식 위주로 나옵니다. 5형식 위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직 승빈이도 안 왔으니까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7과 8과 주요 문법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7, 컨트롤 F. 7과 검색한 적 있네. 자, 미리 뭐 써놓죠. 예, 우리 어차피 이런 거 해놓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기말고사 때 이거 나온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쵸? 이제 시험 끝나는 거 그치? 네, 내년에는 중간 끝나자마자 기말이야. 3학년, 예, 3학년 들어. 예. 2학기 기말고사 범위 해놓고 7과 실과 대화. 예, 전에도 다 써놨잖아. 아, 여기 다 써놨지 싶은데? 딴 것도 써놨지 싶은데? 안 써놨나? 다 써놨네. 여기 다 써놨다, 야.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거 5가 Why don't we? 했잖아, 이거. 네. 그렇죠? What time shall we meet? 했고, 그 다음에 조건문 했고,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는 거 이번에 뭐, 나 했고, 원급 비교 했고, 그 다음에 6과 대화에서는 prefer 가지고 얘기했고, recommend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2학년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했던 수동태,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현재 완료였죠.
누가? 시험 문제 어렵게 됐습니까?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건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열심히 배우세요. 됐습니까? 저한테 수동 대빡세게 배웠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순주의 something special 얘기했죠. 이제 7과가 알고 있음 표현하기 라고 돼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Okay, I've heard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가 뭔 소리일 것 같아요. 그래. 자, 여기 시제 생긴 거에 시제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근데 현재 진행형 가지고 내가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만 고지 곧대로 해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원래는 우리 음악 선생님이 결혼하고 있는 중이다지 원래는. 근데 진행형 시제로 계획된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결혼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이마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우리 음악 선생님이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는 heard 뒤에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죠. 겉만 드는 대신 생략된 거예요. 뭐 어쨌든 이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렇게 패턴 영어 I've heard that. 난 that ER을 자 그리고 요 시제가 뭐죠 이번에? 그렇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 것 같아? 경험이죠. 됐습니까? 들어본 적 있다. 그러니까 뭐 표현하는 게 된다?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게 되는 거죠. I heard that. I've heard tha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기시켜주기라고 했는데요. 애들이 국어 실력이 요새 하도 딸려가지고 상기시켜주는 게 뭔지 모르는데 혹시 압니까? 잊지 않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걸 상기시켜준다 그러고요. 영어로는 리마인더라고 해요. 리마인더. 뭐 여기 폰 같은 거 쓰다 보면 뭐 리마인더에 추가하기 뭐 이런 거 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있죠. 몇 시 그러면 리마인더에 추가하기 하면은 몇 시에 할 건지 이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나 이거 좀 이따 까먹지 말아야지 하는 걸 리마인더 알림을 그때 그렇죠 한 번 더 올려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기시켜주기인데 대화합니다. A가 뭐라 그래요? I'm going to go hiking. 그랬더니 B가 뭐래요? Don't forget to take a bottle of water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살짝 얘기하겠죠. Forget은 누구처럼? 아 그렇죠. Try처럼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Forget 뒤에 ing 형태가 오면 Forget의 뜻은 있다고요. Forget 뒤에 ing 형태가 오면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라 그랬어. 예. 예를 들어서 I forgot meeting her 이렇게 하면 내가 과거에 그 여자애를 만났었는데 만났던 사실을 잊어먹었다. 내가 만났었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I forgot to meet her. 만약에 이렇게 to-do를 썼다. 그러면 내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잊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상기시켜주는 건데 don't forget 한 다음에 to-do 했다. to-do. 그러면 지금 take a bottle of water은 뭐 하다란 뜻이고 물 한 병을 챙겨가다란 뜻이고 그러면 과거에 챙겨갔던 걸 잊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 챙겨가야 될 걸 잊지 말란 말이야. 해야 할 걸 잊지 마라. 그래서 don't forget to do가 뭐 하기다 상기시켜주기입니다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뭐 remember to do 해도 똑같고요. Don't forget to take a bottle of water 해도 되고 remember to take a bottle of water 해도 뭐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나 remember를 써서 챙겨가는 거 기억하렴 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전부 다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 그러니까 상기시켜주기라고 써 있는데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대화 파트에 나오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대화 문법 먼저 하고 나서 대화에 나오는 경우가 주로 많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뭘 배웠기 때문에 나오는 거냐? 현재 완료를 배웠기 때문에 대화 파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됐습니까? Forget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했죠. Forget 뒤에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 따라 달라진다고. 뒤에 to do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과 문법 보겠습니다. 5형식 해놓고 5-2라고 했네요.
그렇죠? 5-1은 뭐였더라? 그렇죠. Call A, B, so A is B. 그렇죠. 그러면 5-2는 make A 어떤이죠? 여기에 keep the water clear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7과 본문에 나올 건데 add some bleach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bleach 하면 표백제를 얘기합니다. add는 동사니까 무슨 문이다? 첨가해라 이 말이죠. 첨가해라. 첨가해라. 무엇을? 약간의 표백제를 뭐 하기 위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요 부분만 들여다보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고 keep A 어떤이 있는거죠. 그래서 keep A 어떤, make A 어떤 이렇게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뭐 make 하면 만들다고 keep 하면은 뭐 유지시키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절대로 안 되냐? clearly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자, clear하고 clearly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clear는 맑은이고요. clearly는 맑게야. 어떤이고 어찌야. 근데 keep the water clear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물을 맑은 유지해요? 맑게 유지해요? 그렇죠. 우리말로 보면은 무슨 씨가 들어가야 될 것 같냐 하면은 어찌 씨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영어도 똑같이 물을 맑게 유지해? 어찌 유지한다고? 맑게 유지해? clearly 하는 순간 틀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water is, 근데 만약에 keep the water clear 했어. keep the water clear 했으면 so the water is clearly야. so the water is clear야. 그렇죠. 내가 물을 맑게 유지하면 물은 맑잖아. 네. 그렇죠. 물은 어떤이야. 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야. 어찌 상태야. 어떤. 그래서 여기에는 어찌식인 clearly가 오면 안 되고 네. 어떤식 형태인 clear가 와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2 나오고 그 다음에 5-3-B래요. 됐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동사? 사역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the glass. 그래서 let me just put 내가 뭐 하게 해달라? 넣게 해달래요. 뭐를? 어디다가? 유리잔 속에다가. 네 폰을 유리잔 속에 좀 넣게 해줘. 자, 그래서 let 해놓고 이게 명령문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허락. 그러니까 뜻은 let의 뜻은 allow 하고 뜻은 똑같아. 이것도 허락하다고 let도 허락하다야. 그러니까 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야. 누구를 하게 해달라? 나를. 얘는 문법적 설명할 때 귀찮으니까 없애고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let A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내가 넣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역동사는 동사의 종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야 사역동사 클럽회비 100만원 다 낸 애들이 셋이죠. 그게 누구였더라? make, have, let이었죠. 자, 그러니까 make가 지금 무슨 뜻으로 사용될 때에 대한 얘기냐. make가 만들다 라는 뜻 말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뭐 물론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만들다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이 뜻일 때 그때 make를 보고는 아까 전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을 어떤 박스에다가 박스 껍데기에다 바깥쪽에다 뭐라고 쓰고 그 안에다 막 집어넣었잖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들을 보고는 뭐라고 써놨어? 수여 동사 해놓고 거기 give, send, teach, make, buy, ask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떠냐 박스에다가 바깥에다 사역 동사라고 써놓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만들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주다 라는 뜻을 가진 make, have, let을 보고 사역 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무조건 사역 동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얘 뒤에 어떤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동사 원형의 형태로 붙어 있을 때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 원형의 형태 2가 없는 원형 부정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인데도 동사 원형이 와 있는 거야. 전체 시제가.
그럴 때 이 make hav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5형식이네 두 개. 그렇죠. 7과 문법. 8과 바로 문법부터 볼까요? 5형식, 5형식이야. 또. 됐습니까? 그러니까 7과 8과는 다 5형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전에 7과 두 번째 문법이 사역동사였고, 그럼 그래서 5-3-B였고, 8과의 첫 번째 문법이 5-3-C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이게 이제 뭐 학생들이 지각 이러면 맨날 학교에 늦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몇 가지 감각기관? 오감이라 하죠. 그래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뭐 feel,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들, 뭐 거미가 등을 기어가는 걸 느꼈다 이런 것들, 그런 표현하는 걸 보고 지각동사라고 하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여기 뭐 지각동사 뭐 see, a 해놓고 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할 때 do도 되고 뭐도 됐습니까? doing도 된다 했는데, 내가 doing을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게 현재 분사다 그랬어.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과 본문에 나온 건데요, 뭐 어떤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Gunnar saw what the river is. 뭐 하는 중인? 크래킹 하고 있는 중인. Gunnar라는 사람이 봤는데 뭘 본 것 같아요? 강의 얼음. 뭐 하고 있는 강 얼음? 크래킹인데? 크래킹인데? 깨지고 있는. 됐습니까? 크랙하면 깨지답니다. 금이 가다. 그래서 금 가고 있는. 이런 거 배우겠대. 그것도 어쨌든 또 5형식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5형식에 5-3에 A네요. want A, to do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그리고 정상이라 그랬어.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특이한 녀석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want A to do처럼 tell A to do가 나는데, 굿나르라는 사람 또 나오래. 굿나르가 뭐 했냐면 told 했어. 누구한테? 발토한테. 뭐 하라고? to continue on. 계속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to do가 오는 거. 5형식이 7과 8과의 전체 주요 문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나면 문법은 다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문법 대비는 끝나는 거죠. 맞잖아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승빈이 빨리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4형식까지 얘기했었고요. 이제 5형식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5-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었는데, 3에 A랑 B랑 C가 있고, 콜, A, B 됐습니까? 뭐 call A, B도 있고요. make A, B 5형식으로 사용된 make A, B는 4형식에서 make A, B는 A에게 B를 만들어주다죠. 근데 5형식으로 사용된 make A, B 예를 들어서 뭐 mom, 뭐 his mom 할까? his mom made 한석봉 어 그레이트 뭐 스크립트 할까? 뭐, 글 쓰는 사람. 그래서 한석봉 맘 메이드 한석봉 어 그레이트 스크립터 하면 한석봉 엄마가 뭐 했단 말이야. 그래서 위대한 서예가로 만들었다. so 한석봉 메이드인데 한석봉 was a great scriptor. 이 문장의 뜻이 오 make A B네. 그러면 A에게 B를 만들어줬다겠네. 한석봉에게 위대한 서예가를 만들어줬다라는 얘기구나. 아니란 말이오. 이렇게 사용된 거는 4형식의 수요 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다? 얘는 그냥 5형식 동사란 말이죠 지금은. 됐습니까? 왜냐하면 한석봉's mom made 한석봉 a great scriptor 하면 한석봉 엄마가 한석봉을 위대한 서예가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게 이 관계가 성립되죠. 네. 그렇죠? 예를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고 목적어라 그러고 예를 보고는 목적격 보호라 그러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그때부터 전부 다 명령형식이 되는데 오형식이 되는데 그 목적격 보호가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1, 2, 3 번호 매긴 게 뭐에 따라서 매긴 거냐면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가 대표적인 콜 AB A를 B라고 부른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make A 어떤 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녀석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아까는 명사 지금은 형용사인 경우고 그 다음에 5-3의 A는 뭐였냐면 want A to do로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동사가 그렇죠 동사가 뭐로 바뀐 경우야 명사로 바뀐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야 이거 명사 적용법이죠 어쨌든 동사인데 동사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바꿔놓은 거 이걸 보고 5-3의 어쩌고 저쩌고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make 아 make는 아까 했으니까 뭐 아까 let 할까? let A do 였죠 A가 B 하, 뭐 하도록 어떤 행동 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C는 대표적인 게 C A do 또는 doing 이었죠 do를 썼을 때는 뭐뭐하 보다였고요 doing을 썼을 때는 뭐뭐하고 있는 A를 보다였습니다 그래서 얘 이제 동사들을 쭉 하면 얘는 사역동사였고 목적격 보호가 동사의 원형일 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무슨 동사고 지각동사고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또는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현재분사 뭐뭐하고 있는 중인이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어 물론 해석할 때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해도 되지만 그렇게 우리는 해석 안 합니다 얘가 동명사가 아니란 걸 내가 알고 있다는 티를 내라 그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5형식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아 참 차는 좋지?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5형식의 이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콜 AB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make A 어떤이고요 want A to do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인 경우에는 5-3의 B와 그리고 C를 얘기하는 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얘기하겠죠 자 일단 무슨 수학공식처럼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형식을 할 수 있는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고 목적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콜 AB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형용 그러니까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아까 전에 보호가 할 수 있는 건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콜 AB일 때는 명사 보호인 거고 make A 어떤일 때는 형용사 keep A 어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되고 싶은데 동사가 여기에 A가 어떤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떤 행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또 동사를 쓸 수 없어서 그래서 to do 형태 또는 doing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명사가 오기도 해요 동명사가 오기도 하 어쨌든 동사로부터 왔는데 형태를 조금 바꾼 이런 것들이 오는 그러한 목적격 부호들도 있다 어쨌든 이거 동명사도 명사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니까 명사 안에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가고 그럼 명사 보호로서 동사인데 명사 보호가 돼서 목적격 부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목적격 보호는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뭐 되게 수수께끼 같은 말 했는데 뭐 콜 A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힌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게 A를 B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콜이겠지 그거 그쵸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다 뭐 keep A 어떤 make A 어떤이겠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 또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동사라고 막 되게 거창하게 했는데 뭐 당연히 call AB 하는 거고 make A 어떤이고요 keep A 어떤이겠죠 그 다음에 leave A 어떤 한번 볼까 leave A 어떤 뭐 명령문으로 많이 쓰이는데 please leave me alone 이건 뭐예요 그렇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야 너는 저리 꺼져 다음 보면 leave 목적어 언론의 뜻은
혼자 있는 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잖아. 그러니까 make의 어떤 하고 똑같네. So I am alone. 됐습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줘. 그래서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됐습니까? 그래서 leave a 어떤 하면 무슨 얘기 할 때 쓰는 거다. a를 어떤 상태로 뭐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뭐 엄마한테 혼나는 거, 그렇죠? 엄마한테 혼나. 아이가 뭐 했냐면 아이가 left 해놨어. 무엇을? The door of the refrigerator. The door of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 뭔지 알죠? 네. 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오면 엄마한테 혼나죠? I left the door of the refrigerator. 여기에 어떤 시 뭐 넣을까? 여기다가 어떤 시 뭘 넣으면 엄마한테 딱 혼날 상황이죠. I left the door of the refrigerator. 어떤? 어떤? Open.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로 내버려뒀다. 됐습니까? 엄마한테 혼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eav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두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my mom calls me sleepy head, so I am sleepy head.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so I am sleepy head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 5형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 소식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the news made her happy, so she was happy. 됐습니까? make a 어떤이죠. 오케이. 그 소식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녀는 행복했다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형식인 거다. 그 다음에 장갑은 손을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gloves keep your hands warm. So your hands are warm. 됐습니까? 그래서 네 손이 따뜻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Hands are. 그럼 무쏘는 어떡하고? 무쏘 배차. 와 오래 타셨다. 엄청 오래 타셨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5-1과 5-2를 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o do가 오는 5-3의 A입니다. want a to do, ask a to do. ask a to do 하면 무슨 얘기 할 때 쓴다 했더라. 그렇죠. A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지. tell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말하다. advise a to do는 오케이. advise의 뜻을 모르고 있군요. 충고하다죠. advise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가 되겠죠. 뭐 보통 advise 가지고 이제 5형식으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할 때 주어는 맨날 뭐가 나오냐. The doctor가 맨날 나오죠. The doctor advised me 뭐 to drink more water. 뭐 물을 더 마시라고 충고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expect a to do는 뭐예요? 기대하다. A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다죠.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길 기대하다. 그 다음에 get a to do는 자 get a to do 하면 무슨 뜻이 되냐.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죠. 어? 선생님 시키다면 무슨 동사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근데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역동사란 녀석이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역동사가 아니고 make, have, let 하고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help 얘들을 보고 사역동사 또는 준사역동사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됐습니까? 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get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get은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고 to 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니는 내가 그녀의 파티에 오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Jenny wants me to come to her party 하면 되겠죠. want a to do 가 완성됐습니다. Jenny wants me to come to her part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뭐겠다? 동사 원형. 뭐 이거는 용어가 통일 안 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냐면 원형 부정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똑같은 얘기한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얘기를 쓸데없이 일본 놈들 쓰던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see a do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 동사 make, have, let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help까지 갑시다. 비교. help는 목적격 보호로서 to, 그렇죠. to do와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모두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를 도와줬습니다. He helped me. 내가 뭐 하는 것을? 그렇죠. Find my backpack 해도 되고 to find my backpack 해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오빠가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laugh가 웃다란 뜻이니까 마음 놓고 그대로 쓰면 되겠고. 가끔씩 여기에 made니까 선생님 시제일치니까 let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to 뒤에 went가 오는 거본적 없죠. 그렇죠? 이런 건 없죠. to 부정사를 만들려면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see, hear, feel 뭐 이런 것들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지각 동사 느끼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 오케이. 그래서 난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보았다는 표현은 뭐다? 스테이지 할 수도 있고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봤다 해도 되니까 댄스 또는 그렇죠. 그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얘는 현재분사다.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워크북 실제로 시작합니다. 1, 2형식 한꺼번에 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오케이, 1형식은 누가 다 빼고 나머지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남아있는 거. 그다음에 2형식은 뭐가 있는 경우. 오케이, 우리말에 보호가 없어서 추가 설명하면 되거나 다 되는 거고 이럴 때를 보고는 명사 보어 이럴 때를 보고는 형용사 보어 그러니까 보호라는 역할을 시킬 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그게 바로 명사와 형용사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는 무슨 동사라고 한다? 자동사라는 명칭으로 곧 배우게 될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1형식인지 2형식이라고 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her face became red의 뜻은 뭡니까? 그녀의? 그렇죠. 그럼 몇 형식이겠다? 당연히 2형식이고 2형식인 걸좀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뭐 대신에 뭘 써도 의미가 통하는지 보면 되겠죠. became 대신에 was를 써도 같은 의미죠. 됐습니까? her face became red. her face was red. 그래서 레드는 하는 역할은 보호고 재료는 오케이 형용사죠. 됐습니까? 어떤 페이스? 레드 페이스. 형용사를 하는 재료로 역할은 보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있으므로 이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2번 The little boy sat on his chair 하면 누가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요런 구조니까 당연히 몇 형식이고? 1형식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외에 이건 on his chair는 네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 무슨 재료는 부사라는 재료고 하는 일은 수식어죠. 역할하면 땡땡어고요. 재료하면 땡땡땡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There are many people there. 뭐 there가 두 번이나 나오네? There are many people there가 무슨 뜻이야? 많은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그렇죠. 여기에 there하고 여기에 there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얘는 이런 뜻이 맞죠.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뜻도 없어. 주어는 many people이 주어고, 그 다음에 are가 동사죠. 주어 동사면 얘는 아무 뜻 없는 녀석과, 그 다음에 t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죠. 그러니까 일형식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the man is a university student의 뜻은? 무슨 뜻일 거야? 대학교. 그 남자는 대학생이다. The man is a university student. 그럼 이건 당연히 묘상식이겠다. 그렇죠. 이형식이란 얘기는 무슨 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보호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누가 보호해요? student. 그렇죠. 얘가 하는 일은 보호고, 재료는 그렇죠. 것이다 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 제 부분은 어법상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면 더 블라우스 그렇죠. The blouse feels very smooth. 의 뜻이 뭐고? 블라우스는 매우 그렇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부드럽게 느껴진다. 부드러운 smooth. 부드럽게 smoothly. 어?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선생님 smoothly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얘 대신에 뭘 써도 is very smoot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어찌 시 자리가 아니고 어떤 시가 와서, 그래서 이게 지금 묘정식이다? 이형식이다. 됐습니까? 자, 가만 보니까 얘는 이제 이럴 때, 요럴 때 우리가 중1 때 무슨 동사라고 배웠죠? 그렇죠. 감각동사 look happy가 대표 문법이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보이고 느껴지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는 지각동사가 아니에요. 오형식 속에 사용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feel인데 뭐 I felt the spider crawling up my back. 이러면 여자애들 기겁하겠다. 그치? 오케이. crawling on my back. 뭐 하고 있는 중인? 내 등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미를 느꼈다. 이럴 때 보고는 이때 또 감각동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이때는 지각동사란 얘기는 지금 이게 오형식이란 얘기고, 얘가 감각동사란 얘기는 얘가 지금 이형식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더 그렇죠. The kids are playing happily in the park.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 아이들이 어찌? 어디서? 그러면 이거 묘정식 되는 거예요? 일형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how가 형용사일 때도 있고 부사일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how는 전에 이제 의문사라는 파트 공부할 때 how가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고 의문 부사일 때도 있다 했어. 지금은 의문 부사인 거죠. 어찌 노는 중이다. 행복하게. 어디에서? 공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부사밖에 안 남았고요. 남아 있는 거 찾아보니까 요렇게 생겼고, 그렇다면 일형식이 되는 거죠. 노는 중이다. 공원에서 행복하게. 오케이. 그다음 계속 3번 읽어볼까요? 더. 그렇죠. The green building looks beautiful. So the building is beautiful.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feel도 그렇고 look도 그렇고 다 무슨 동사? 감각동사 뒤에 앞에 나오는 주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무슨 시 와야 된다? 그렇죠. 어떤 시가 와야 된다라는 문법이고, 이 비동사로 써도 문장의 구조가 똑같이 유지된다. 오케이. 그래서 1형식, 2형식 살펴봤고요. 이제 3형식, 4형식 한꺼번에 하겠답니다. 그래서 4형식을 할 수 있는 건 동사가 아무 동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동사? 그렇죠. 수여 동사들만은 4형식을 할 수 있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3형식인지 4형식인지 쓰라는 건 또 뭐 하란 얘기입니까? 문장을 그렇죠.
끊어 읽기 하란 얘기고, 그 다음에 whom, 뭐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 나오면 그거는 사형식일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문장 읽어보고 제이슨. 오케이, 끊어보면 누가 다 제이슨 but,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이고 so his son was a book입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제이슨이 구입을 했는데 누구에게 구입해줬냐면 아들에게. 그러니까 얘가 whom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책을. 그래서 얘는 몇형식일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식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5형식일 때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뭐가 성립될 때 so his son was a book이 성립되면 5형식이지만 아들이 책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5형식은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는 누가 다? 오케이. 어떤 질문? How? 그 다음 어떤 질문? At the 그래서 어떤 질문? Where. 그래서 얘는 How에 대한 대답,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죠. 그렇죠. 자, 이거 얘기할 때 내가 뭔 설명했었냐? 인조이가 즐겁게 만들어주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 즐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즐겁게 만들어주다 라는 뜻도 있어. 그럼 지금 얘 둘 중에서 무슨 뜻일 거야 이거? 그럼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즐겁게 해줬는데 누구를 즐겁게 해줬대? 내 자신을. 어디서? 파티에서. 그러니까 몇 형식이에요? 당연히 3형식인 거죠. 됐습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 I enjoyed me at the party 하면 당연히 안 된다. 어? 이거 myself 나온 김에 우리 좀 해볼까? 얘기? 이거 보고 뭐라 그래 이거? 그거라 그러죠. 그쵸? 그럼 제기대명사는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잖아. 그치? 뭐 여기에 뭐 곱살이 낀 것도 있지만 뭐 by myself 할까? 이런 거야? 3번에 by myself, for myself. 그치? 네. of itself.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 네. 네. 좋아할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이거는 제기대명사 1, 2 또는 뭐 1, 2, 3이 있었는데 이거 뭔 얘기지 지금? 제기적? 그렇죠. 제기적. 건조적. 이라고 하고 제기적은 생략 불가능. 이거 알고 있네. 강조적일 때는 생략 가능한 거죠. 그럼 얘는 지금 1, 2, 3 중에 3은 아닐 것 같고 앞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그럼 1, 2 중에 뭐죠? 당연히 이거죠. 왜 생략할 수 없죠? 왜 생략할 수 없죠 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목적어 생략하면 돼 안 돼? 주목보가 들어있는, 주목보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문장이라면 걔들 생략할 수 없다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제기적 용법이고, 그래서 목적으로서 왔으니까 목적어 하나 있고 at the party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3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살펴보면 누가 다? 그 다음 어떤 질문? 어떤 질문? 그가 주어 동사 있고 그가 줬다.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 what이 나왔으니까 그가 주었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물들을. So the children were gifts.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5형식 아니고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우리 알잖아. 그치? 요거 지금 4형식인데 3형식 바꾸면 1번 3형식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Jason bought a book for his son. 그렇죠. 얘는 for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얘는 2를 달고 뒤로 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칼질하라네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whom? 저에게. what? 오케이. 뭐 해주시게 뭐 해달라? 건네달라. 전달해달라. 됐습니까? 나한테 접시 전달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금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으니까 몇형식이다? 뭐가 없으니까 지금 몇형식으로 하란 말이야 이거? 그게 없잖아 그치? 여기에 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그게 없으니까 지금 몇형식으로 표현될 예정이야? 그렇죠. 사형식으로 표현되겠죠. 눈치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뭐가 없어서 사형식이 될 예정입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2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나오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나올 거다. whom 나오고 what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너는 해주겠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네요. 관로 안에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시작은? Will you? 그렇죠. Pass whom? Me. What? The dish. 이렇게 표현하면 몇 형식 완성됐다? 그렇죠.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Whom? Me. What? The dish. 됐습니까? Will you pass me the dish?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가 들어있었으면 to가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표현하겠다? Will you pass? 그렇죠. Will you pass the dish to m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콘서트에 가고 싶대요. 꺼내 이렇게 보면 누구는 무엇을 뭐 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 다? I want what? Go to the concer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럼 이건 몇 형식이야? 뭐라고요? 그렇죠. 3형식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To go to the concert. What do you want? 그래서 to go to the concert가 하는 일은 그렇죠. 하는 일은 목적어고 재료는 명사인데 뭐를 가지고 만들었냐면 to 부정사를 갖고 만들었으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 해보랍니다. 그렇죠? 오케이. 누구는 누구한테 무엇을? 그렇죠. 멋진 양복 한 벌을 뭐에 줄 것이다? 여기에 뭐가 있나 없나 보고 있네. 그렇죠? 뭐가 있어 없어? 뭐가 없는데? 그렇죠. for가 없죠. 그래서 몇 형식으로 표현할 예정이고 사형식으로 할 예정이겠죠. 그러면 누가 다 한 다음에 whom 놓고 what 놓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He will make. 누가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whom? Me. Me. What? Shoot. 그렇죠. A nice. 학생들이 이거 자꾸 shoot라고 읽는데 suit야. suit. suit. shoot. shoot. 꼬리. S-H-O-O-T. shoot. 이건 suit. suit. 이걸 shoot라고 발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SH가 있어야 C 소리 나는데 이거 SH 없어. 그냥 스 소리야. 스 스우트 이렇게 소리 나는 거야. 스트. 아, 네. 경상도 사람들이 저 이 경상도 사람들이 스 하고 쉬 하고 이거 좀 대충 발 대충 발음하는 편입니다. 여기 경상도. 예, 여기 경상도입니다. 전라도는 아닙니다. 경기도도 아니고요. 네, 영상 북도입니다. 진짜요? 큰일 났네. 아, 경상 북도가요. 경상 북도랑 남도랑 합쳐서 경상도라 그러잖아. 경상 북도 구미시잖아. 경북 구미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He will make me a nice suit. 오케이. For가 있었다면 he will make a nice suit for me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구는? 아, 무엇을? 무엇을? 뭐 했다? 끝마쳤다. 누가 다? 바피니시.
she do what? Classroom 됐습니까? Cleaning the classroom. 그래서 가만 봤더니 1번하고 4번 뭐 일단 1번하고 4번에 아니 뭐야 1번이란다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에 공통점이 있죠? 일단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삼형식이라는 거 그쵸?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하나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를 사용했고 나머지 하나는 동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얘는 want 쪽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누구 쪽이야? enjoy 쪽이죠 됐습니까? enjoy처럼 동명사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finish 말고 또 생각나는 거 뭐 있나요? ing처럼 이거 enjoy 거 뭐야 박스 밖에 enjoy라고 써있는데 열어봤더니 finish도 있고 또 누구도 있나요? 애들 다 해산했나요? 아 이제 우리 집에 갈래? 나 여기 상자 안에 안 들어있을 거야 deny 이게 뜻이 뭔데? 부인하다 그렇죠 deny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practice doing 한 번씩 생각나게 해줘야죠 예, deny도 있고 practice도 있고 끝! 그냥 안 물어보는데 그 뭐지? admire 뜻이 뭐예요? 뭐라고? admire 존경하다 admire respect, admire 존중하다, 존경하다 여기서 언니 있지 않아요? 여기에? 없는데 여기는 없지 않아요? 그 숫자만 들어있지 않아요? 뭐 어떤 통화네? 네 admire? 맞아요? I admire you I admire him 뭐 이런 삼형식 동사 정도? 그 뒤에 뭐 붙일 만한 거는 why에 대한 대답 정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I admire him for his achievement 뭐 그의 성취 때문에 for his achievement 때문에 I admire him 난 그를 존경한다 뭐 이런 거 뭐 admire 가지고 특별히 뭐 make a 어떤이나 뭐 ask a to do나 뭐 이런 구조는 만들 수 있는 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됐습니까? 영어라는 게 그런 구조 때문에 뭐 think는 that을 좋아한다 say도 that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익히기엔 너무 많아 보이죠 그렇죠? 누군 that를 좋아하고 누구는 to도 좋아하고 누구는 doing 좋아하고 아씨 머리 아파 죽겠니 짜증나니 근데 이거 어차피 말이야 자꾸 쓰다 보면 저절로 스며듭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이번 생에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안 오네요? 예? 안 오네요? 병원 갔다가 늦는다는데 많이 늦는 모양이네 뭐 요새 학교에 뭐 아플 애들 많아? 주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예약해가지고 그래서 아 근데 애들 다 감기 걸렸어 미식이 감기, 코감기 아 요새 애들 다 기침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러구만 헤이 지인이 튼튼해? 오케이 다행이네요 헤이 넌 뭐야 그 백신 맞을 거야? 아니 맞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뭐 그럼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ing 좋아하는 애들 to도 좋아하는 애들 헤이 자 이제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이고 얘는 이제 for 쓰는 애들 뭐지 of부터 정리해볼까? of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ask랑 한 놈 더 in 썼는데 inquire 뜻이 뭐였더라? 묻다 여기서는 사형식 삼형식이니까 질문하다겠지 요구하다면 5형식이겠지 A 보고 뭐 해달라고 요구하다 둘 다 질문하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쓰는 친구 하면 대표적으로 뭐 일단 buy가 있고 또 make가 있고 끝인가요? A에게 B를 갖다 주다 get 오 생각났네 cook P로 시작하는
다 줬다 다 줬어. Paint. A에 B를 그려주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Paint A, B. A에게 B를 그려준다. Paint B for A. B를 그려준다. A를 위해. Cook A, B. Get A, 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2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 완성해 볼까요? He gave the toy to the poor child.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가 줬는데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요거 합쳐서 하면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to whom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디로 줬다? 가난한 아이에게로 줬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랑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어로서 자리 잡고 있고 목적어로서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의 뭐야? 부사란 말이야. 그렇죠? 물론 받는 사람이지만 to whom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명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순간 사실은 부사가 된다는 얘기야. 부사나 또는 물론 형용사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형용사면 보호라야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는데 얘는 보호는 절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란 말이야. 부사. 그래서 사형식이 사명식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도 완성시켜 볼까요? She. 그렇죠. 그래서 she bought. 그녀가 샀다.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y? 그렇죠. 그녀가 새 TV 샀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샀는데요? 왜 그렇게 큰 돈 들여갖고 400만원 들여갖고 새 TV 샀는데 우리를 위해서. 요새 TV 그 정도 하더만. 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들어갔다 나오고 LG꺼? 그런 것까지 필요할까? 디자인. 디자인. 오, 없을 때 깔끔. She bought a new TV for us. 그 다음에 3번 완성시켜볼까요? 더 어떤 질문? What? 그녀의 비밀 상자를 뭐 them? To them.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여자가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비밀 상자를 그들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식 된 거고. 그래서 4번도 완성시켜볼까요? 더. 그렇죠. 그래서 꼬맹이 여자애가 무엇을 누구한테? 나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of를 씁니다. 특이하게. 그 다음에 뭐 완성시키라네요? 그렇죠? 그럼 누가다? 그 read the news paper to his wife. Paper to his wife. 그래서 the old man read the newspaper to his wife라고 하면 틀렸죠. 그래 무슨 read야. 자, the old man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얘가 이렇게 s를 안 달고 있다는 거는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read a b도 있단 말이죠. read a b 하면 무슨 뜻인데? 근데 b에 a 읽어. 어, read a b가 어, 이거 어떤 질 read a b면 이거 어떤 질문이야, 이거? 이거요? 어. whom이지. 아, read a b. 그래 read a b. whom이고 what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말은 read도 무슨 동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read의 뜻이 그냥 읽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와서 분위기상 A한테 B를 read 해준다란 뜻일 때는 수요동사 읽다가 아니고 읽어주다란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 give가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 읽어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Can I ask something of you? 무슨 뜻이야? 내가 너한테 뭐 좀 물어봐도 될까? 이 말이죠. Can I ask something of you? 어? Some 하고 요거 하고 둘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그죠? 되게 자연스럽죠? 물음표하고 some 하고 그쵸? 그죠? some은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쓰는 거죠? some은? 나도 없고 묻지도 않아야 되죠.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정상적인 경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요청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뭐 좀 물어봐도 돼. 난 물어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가 yes라고 하든 no라고 하든 Can I ask something of you?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상대방 대답 안 듣고 바로 물어보는 거죠. 기자들이 범죄자들 취재할 때 Can I ask something of you? 술 마시고 운전하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국회의원 아들 내미 중에 술 마시고 운전하고 이거네요? 어, 잡혀 들어간 애 있잖아요. 어? 장모 씨 아니야? 장노엘 얘 래퍼라며. 진짜요? 아 모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뉴스를 안 본다. 그렇죠. 뉴스 따위. 정치 따위 난 관심 없다. 오케이. 자, 내가 지인한테 하나 걱정되는 거. 다 잘해. 다 잘해. 막 눈치도 좀 없고. 설명해 주는 건 잘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잘해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 눈치가 없는 게 걱정인데 이거 뭐. 아니 어리. 그 어리버리한 게 머리가 나빠서 어리버리한 경우도 있고 남들이 관심 가지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서 좀 눈치가 문진이래 문진 진짜 좀 배우래요. 이게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지라는 정도도 있고. 아니 이것도 몰라라는 정도도 있잖아. 그쵸? 자네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좀 관심 있는 척이라도 해. 어? 친구들이랑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언프리티 뭐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 뭐 요새 스트리트 워먼 파이터인가 뭐. 관심 없고 애들 그거 보고 와 이번에 걔들이 쩔었어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이러고 있죠. 애들 다 친절하게 설명해 줘. 그렇죠. 너니까. 오케이.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3번입니다. 누가다? 앨런 톨드. 그 다음 뭐 놓을까? A lie. 뭐에 대한 대답이길래 a lie 넣었죠? What? 그 다음은 뭐 넣을까요? To his parents. To his parents. 그렇죠.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Alan told a lie to his parents. Alan이 뭐 했답니까? 거짓말했대. 그렇죠. 거짓말했다. To whom? 부모님한테 거짓말했다. 됐습니까? Tell A를 tell B to A로 to를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뭐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를 비교하면 2번은 전치사를 넣어놓고 한 거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3번은 그거보다 난이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부터 해볼까요? He teaches whom? Students what? History.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He teaches history to students. 그렇죠. To students. 왜 4번부터 했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He teaches history. 그가 가르친다.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to whom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 3번에 1번, He wrote him several poems. 그래서 그녀가 뭐 했다? 누구한테? Him,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several poems의 뜻은? several 뜻이 뭐예요? 가까이! 아니요, 각각의. 각각의, 이치다. 자, several.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고요. 얘가 누구 출신이라 그랬냐면,
세븐 출신이라 그랬고요. 세븐으로부터 퍼져 나온 말이고요. 그다음에 세븐으로부터 나온 말이고, 그다음에 얘 어퓨가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several 하고 그 다음에 man이라 그랬어. 그래서 뜻은 몇 개의, 의미적으로 뭐하고 비슷하다? some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애매한 개수,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개수를 several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she wrote him several poems의 뜻은 그녀가 그에게 몇 편의 시를 써주었다 라는 뜻인 거죠. 시 몇 편 써줬다. 됐습니까? 그래서 7이라는 개수는 뭐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애매한 숫자죠. 그래서 뭐 약간의 몇 개이고, 근데 a few books money, several books, many books. several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seven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몇 편의 시를 써주었다고요. 얘를 3명씩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She wrote several poems to him. 그녀가 썼습니다. What? 이 나오니까 그래서 3명씩 되는 거고요. The to him. 그 다음에 Dad made us coffee. 그래서 아빠가 저 누구한테 무엇을 커피를 so we were coffee 됩니까? 그렇죠. 이거를 해보는 이유는 저 make a b가 오형식일 수도 있다 그랬어. 한석봉스만 made 한석봉 위대한 뭐 서예가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so 한석봉 was a 위대한 서예가가 되니까 그때는 오형식인데 이게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커피가 되었습니다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오형식이 아니고 whom 오고 what 왔는 사형식이고, 그럼 형식 바꾸면 dad 그렇죠. dad made coffee for us.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what coffee. 그 다음에 for u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y. for whom이겠지. 우리를 위해 왜 만들었는데? 커피 왜 만드셨어? 우리를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did you ask him the price는 무슨 뜻이야? 너는 물어봤니? whom? 무엇을? 그렇죠. 그 남자한테 가격 물어봤어 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얘를 형식 변환하면 did you? 그렇죠. 하나도 안 어렵죠. did you ask the price of him? 그에게 가격 물어봤냐? Did you ask the price of him?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쓰랍니다. 그래서 I'll send a text message for you는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인데 뭐를 뭐로? for를 to로 바꿔야 되겠죠. I'll send a text message to you. 그 다음에 I got a drink to John.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난 받았다. 뭘 받았어요? 마실 거? 그렇죠. 음료수를. 네. 눈치챘어요? 내가 아까 전에 get A, B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get A to do일 때고요. 여기서 했거든요. force 여기서. 그리고 이때 get A, B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는데 내가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 했습니다. A에게 B를 갖다 주다. 어? 선생님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안 합니까? A에게 B를 갖다 주다는 이거 아닙니까? bring A, B 아닙니까? 저 이것도 A에게 B를 갖다 주다죠. 얘는 교재에는 어떻게 나온다? bring B
2A라 그랬었어. 근데 뭐 보면 4A 쓰는 경우도 많아. 어쨌든 얘는 문법책에 이렇게 나오고요. Bring AB 하면 A에게 B를 가져다 뭐 가져다는 뭐야?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인데 얘는 to를 쓴다고 했었어요. 근데 get도 의미는 A 이렇게 사용돼서 분위기상 A한테 B를 뭐 해준다? 이거 갖다 준다는 뜻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get B for A를 쓴단 말이야. B를 갖다 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벌써 내가 답을 위해서 다 했으니까 I gotta drink for John이고 해석은? 그렇죠. 갖다 줬단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받았다가 아니야. 만약에 그냥 I gotta drink 하면 이거는 뭐 음료수 받았다는 뜻이겠지만 여기에 I gotta drink for 한 다음에 뭐 물체 무엇에 대한 대답이 나온 다음에 for가 나오고 나서 사람이 나왔어. 아 그러면 이거 갖다 준다는 뜻이구나 라고 아 눈치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왜 4번부터 했어요? 3번에 그래서 이거 안, 얘기 안, 뭐 눈치 못 챘어요? 이거잖아. 가르쳐 주는 거 쉬워 어려워. 그래서 뭐 쓴다고? 투 쓴다고요. 별 거 아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중요한데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5형식 파트 앞에 꼭 복습하세요. 여기 엄청 중요해요. 아까도 봤지만 7과 8과 문법이 다 5형식이야. 오케이 뭐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